왜? 변대표. 뭐? 변대표? 여보세요? 라피드? 나 변현대변이야. 지금 라피드네 집 앞인데. 집 앞이요? 알았어요. 죄송해요. 제가 그냥 갈게요. 일단 있어봐요. 내가 가서 뭔쟁인지 듣고 올 테니까. 우리 집은 어떻게 알고 온 겁니까? 기억 안 나, 라피디? 5년 전에도 여기 한 번 온 적 있었는데 왜? 아, 그랬네요, 참. 소식 들었죠, 우리 신디? 네, 뭐 얼핏.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라피디 아는 거 있어요? 저야 모르죠. 라피디는 지금 우리 신디가 출연하고 있는 프로그램 PD니까 내가 톡 까놓고 말할게. 우리 신디 지금 잠수 탔어요. 한 번도 이런 적 없던 아이인데 요새 무슨 뒤늦게 사춘기가 온 건지. 암튼 좀 속을 썩이네. 잠수 타고 나니까 회사랑 불화설부터 또 무슨 재벌 2세랑 해외 도주설까지. 엑스파일인지 뭔지 막 돌아다닌대. 뭐 사실이 아니면 그만인 거죠. 라피디, 난 조간신문 일면 톱 막느라 신문사 윤정기 전원코드 뽑던 시절부터 이 바닥에 있었던 사람이잖아.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무서운 건 이거야. 막수유. 그런 일이 있었을지도 모른다. 혹시 죄가 있을지도 모른다. 그런 추측. 소문, 수군거림, 아니면 말고. 카더라 통신. 이거 당할 사람 없거든. 내일 아침이면 기자들한테 전화 많이 올 거예요. 라피드는 나랑 입을 좀 맞춰줘야겠어. 우리 신딘 휴식이 필요해서 소속사의 철저한 보호하에 잘 쉬고 있다. 이렇게. 신변은 아무 문제가 없다. 그렇게 얘기를 좀 맞춰달라고 그 부탁하러 왔어요. 그러죠, 대표님. 왜냐면 신디는 진짜로 잘 쉬고 있으니까.